세학회를 통해서 뭐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겠지만 저는 참으로 많은 감동 가운데를 받습니다. 제가 다녀본 교회와 나라가 많진 않지만 제가 지금까지 겪어봤던 찬양대 중엔 최고입니다. 네, 못 믿겠다는 표정은 아니시겠죠? 네. 다 알고 계신 내용이시죠? 이 귀한 찬양을 들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행복이고 우리 성도님들께도 동의할 줄로 압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한번 인사하죠. 찬양대가 정말 잘하죠?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찬양대가 정말 잘하죠? 네, 찬양대가 정말 잘하죠? 예. 네. 찬양대가 제일 열심히 인사하는 것 같아요. 네. 늘 매주, 우리 찬양대 대장으로 치고 계신 우리 집사님, 그리고 우리 지휘자, 또 우리 반주자, 우리 앙상블, 찬양대원들 늘 인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늘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고 계신 줄로 압니다. 찬양에는 일반 노래와 다른 신비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홍해를 건넌 후에 찬양하였습니다. 구원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의 소리가 천상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구원받았기에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 구원을 경험하고 체험한 그 현장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바로 찬양입니다. 자, 에브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올림픽이나 큰 경기에서 메달을 딴 선수 아니면 우리 입장에서 또 고국을 떠나 고국을 그리워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마음이 뜨거워지시죠? 음을로 불러야 되나요? 그건 나중에 다른 민족이 우리나라 애국가를 더 잘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 우리보다 저보다 애국가를 더 잘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애국가를 부르는 건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백성이기 때문에, 국민이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노래, 그것이 바로 애국가입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예전에도 그랬죠. 요즘은 더 이문세 노래를 좋아합니다. 제가 저희 집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기 위해서는 방탄소년단이라든가 워너원, 트와이스 노래를 좋아해야 되는데 그 노래는 들리지가 않아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가사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뭐 너무해, 너무해. 티티티티 뭐가 너무하다는 건지 아무리 제가 생각해 보려고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나 광화문 연가, 옛사랑, 그녀의 웃음소리뿐. 아, 이런 노래는 그냥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마음이 떨리고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가사가 다가오고 누군가가 제가 이런 노래를 좋아하게 됐다 그러니까 난리가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문세 가수를 좋아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가 이런 고백을 들려주었습니다. 앞으로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문세 씨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찬양 가수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이와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함에 있어서 하나가 됩니다. 심지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국적이 다르고 형편이 달라도 우리는 하나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전에 죄인이었다는데 하나였지만 이 죄인이 이제 구원받았다는데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정말 봄이 올까 했는데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교회 앞에 공원에도 벚꽃인지 모르겠는데 큰 꽃나무가 꽃을 피워 지난주에 마음껏 자랑했었습니다. 오늘은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얼어붙었던 두꺼운 대지를 뚫고 나오는 생명의 싹들. 자, 그들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마침내 싹을 피우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어떤 말을 하면서 싹을 피울까요? 혹시 귀를 기울여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그들이 싹을 피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나왔어요. 이렇게 하나님 감사해요. 봄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은 잎사귀가 부딪히며 우리의 볼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고 지나갈까요? 하나님 너무 놀랍지 않아요? 봄이 왔어요. 하늘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귀가 새들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면,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지난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취업? 의식주의 고민을 모이면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상처받은 이야기를 할까요? 남을 향한 비방? 아, 어느 새와의 관계가 너무너무 어려워. 나 그 개한테, 그 새한테 상처받았어. 저기 어디에 클리닉 좋은 데 있더라. 가서 상담 좀 받아봐. 나는 요즘 잠을 못 자고 있어. 그래? 어디에 어느 약국 있더라. 약을 좀 먹어봐. 과연 새들은 그렇게 지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겁니다. 파리시대를 흐르고 있는 센강은 흐르면서 어떤 이야기를 서로에게 할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흐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구름, 매일매일이 똑같은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구름의 위치, 구름의 방향, 구름의 색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 구름은 매일매일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148편 3절 4절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8절 10절 13절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온 세상 온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찬양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횃줄을 들고 오셔서 이 시간에는 찬양해! 찬양해! 입을 담아요! 그렇게 하시던가요? 그건 지휘자가 하는 일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근거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가 찬양하는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자, 인간은 인생길에서 여행을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아마 우리 예배 중에도 여행자가 계실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인생을 길게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여행하는 사람으로 와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닙니다. 하늘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들어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을 뿐입니다. 베드로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이러한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불어 성경을 보니까 에트라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요 이 땅에서 지나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지구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촌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성경이 인간에 대하여 말할 때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에트랑제, 나그네 이방인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방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이 인생길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장밋빛 색안경을 쓰고 화려함을 꿈꾸며 아름다움을 꿈꾸며 인생의 여정을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여정이 만만치 않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웠고 모든 것이 멋졌습니다. 인생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우리들은 공부해집니다. 우리들은 지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알게 됩니다. 아, 내가 광야길을 지나고 있구나. 내 집이 아니구나. 수많은 인생의 문제에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광야의 생활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성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도들이 광야 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핸드폰이? 요즘은 어디를 가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이스라엘분들에게 있어서 광야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 두 가지는 하나는 길이었고 또 하나는 물이었습니다. 그들의 늘 불평의 이유는 길과 물 때문이었습니다.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쉴 수 없었습니다. 생존에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물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길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일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 길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고 물에 대하여 음식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아도 될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물과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가 거기인지 거기가 여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광야의 추위도 있지만 맹수의 위협도 있습니다. 도적의 위협도 있습니다. 또한 전쟁도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결국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아, 저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저 길이 진짜 안전한 길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돈을 따라갑니다. 어떤 이들은 명예를 따라갑니다. 어떤 이들은 학식을 따라갑니다. 그 길이 참된 길일 것이라고, 그 길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길을 찾지 못한다는 데 인생의 비극이 있습니다. 쉼과 안식이 그곳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돈과 명예, 학식이 나를 지켜줄 수 없다면 도대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무엇일까? 이것이 인류의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고민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정말로 지켜줄 수 있는 또 다른 길은 없을까? 그런 거 말고, 사라지는 거 말고, 무너지는 거 말고, 영원한 거 없을까? 나에게는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 본질적이고 참된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잠깐 잊을 수는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인생의 문제를 잊게 해줄 만한 많은 도구들이 발명되었습니다. 쾌락이 그 중에 하나겠죠.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길은 무엇일까? 나를 쉬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낯선 곳을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안내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가이드를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여행을 좀 해보니까 여행의 거의 80%는 가이드에게 달립니다. 이런 표현을 가이드가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본인 소개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근데 제 생각엔 80%가 아니라 거의 100%입니다. 그가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따라 여행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가 어떻게 설명해 주느냐에 따라 감동이 달라집니다. 좋은 가이드를 만났다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은 그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가는 인생의 길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인생의 길에 전문가도 없는가? 나는 내 인생의 길에 나의 길을 이끌어줄 참된 전문가는 없는가? 여러분, 누구의 안면을 받으면 이 인생의 여정을 가장 행복하게 목표에 갈 수 있을까요? 부모님, 좋은 안내자이죠. 그러나 완벽한 안내자는 아닙니다. 좋은 친구, 좋은 동반자이죠. 그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내와 남편, 가장 귀한 나의 반쪽이죠. 그러나 그 또한 연약합니다. 우리 인생의 전문가는 과연 누구입니까? 누가 나의 인생의 길에 참된 위로와 참된 소망을, 참된 약속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19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보아라. 자, 눈을 크게 뜨고 보아라. 자, 봐라. 지금까지는 세상을 향했고 나의 인생만을 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만을 향해 시선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아야 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이 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성경은 이 일을 새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로 예표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발이 부르지 않았고 옷이 해지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인하여 걱정 근심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예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행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 일입니다. 그것은 이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경험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 또한 그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김으로 인하여 그들의 광야길은 힘겨운 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제는 새로운 일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일이 아니라 온 인류, 온 세상 가운데 행해질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연약함도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지지 않고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꿈같은 이야기죠. 광야의 길을 사람이 낼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이 동원되어야 할까요? 사막에 강물이 흐를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가 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위하여 내가 새로운 길과 새로운 강을 내리라.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막에 고속도로가 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이 새 일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급의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실 일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길이다. 그분이 길이 되십니다. 그분은 새롭고 참된 길입니다.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길입니다. 새 길입니다. 평강의 길입니다. 쉼과 안식의 길입니다. 누구든지 그분께 가면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이 땅에서만 되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영원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입니다. 또한 그분은 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4장에는 광야 인생길에 죄와 인생의 무게로 지친 한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녀는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민족적으로도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가장 뜨거운 낮 시간에 물동이를 입고 우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여인은 그 말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끌어오는 것은 그녀에게 늘 큰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물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시간,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가야 했으니 얼마나 힘든 인생의 길을 걷고 있었던 여인입니까?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은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이야기합니다. 내게 그 물을 주어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녀는 다섯 명의 남편과 헤어졌고 지금은 여섯 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도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녀가 지고 있는 인생의 무게는 너무 컸습니다.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것, 그렇게 보일 수 있지요. 대인관계는 무너졌습니다. 그녀를 어느 누구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조차도. 그녀는 무섭고 두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소망 없는 그 인생의 길에 서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여인은 이 말을 듣자마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인생의 길과 영생의 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루하루가 힘들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다행이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는 저희 모두가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불쌍합니다. 내 인생의 수고와 내 인생의 짐을 내가 원한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벗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특정한 몇 사람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온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현대인은 피곤합니다. 그래서 피곤을 해결할 수 있는 약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약들을 먹으면서 또 일해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잠을 못 이룹니다. 전 세계 수면제의 절반은 미국에서 소비됐다고 합니다. 가장 잘 사는 나라에서요. 사람들은 잊기 위하여 술과 담배, 쾌락을 의지해야 합니다. 잊어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거기서 깨어날 때 우리는 또 다른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깨어나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 또한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것도 신뢰할 수가 없기에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광야길에 지친 자를 향하여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초청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진정한 쉼은 주님 안에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내 영혼이 쉴 곳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 여름에 바캉스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한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한국에서도 쉴 수 없습니다. 파리에서도 쉴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쉴 곳은 없습니다. 물론 부모님 품이 가장 좋긴 합니다만 우리가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곳은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길과 생명이 되시고 우리 영생 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곳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길과 강을 만난 모습, 그 놀라운 광경을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풍성함입니다. 수돗물 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폭포수처럼 주십니다. 그 속에 잠겨서 수영할 수 있을 정도로 넘치도록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 장차 그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타조가 하나님 존경한대요. 들짐승들이 하나님 존경한대요.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는 차고 넘쳐서 모든 만물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들짐승과 타조도 그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집 주인이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왔는지 받고 오지 않았는지를 가장 먼저 아는 것은 집을 지키고 있는 개예요.
주인이 나를 대화를 해도 난 달라졌어. 노래방 왔나 봐. 개들이 먼저 안 돼요. 거기서 저는 개가 되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가 노래방 것은요, 내가 변화된 것은요, 내 가족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화초도,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짐승들도 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배부신 은혜는 작지 않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흘러 넘치고 넘쳐서 이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를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곡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은 이렇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되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일을 행하실까요? 이 일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이미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일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그저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왜 이 일을 행하십니까? 나는 요청한 적도 없고 나는 어디다 어떻게 부르짖어야 할지 몰라서 늘 외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을 뿐인데 어떻게 나를 위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잘 아십니까? 나 자신을 보여드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이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오늘 21절 결론에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며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왔는데 우리가 그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길을 알려주시고 다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 큰 우주 속에서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인 나 같은 존재를 위하여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구원을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라, 이 구원을 보라. 찬양은 내 속에서 흘러 넘칠 수밖에 없으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크신 일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만 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못하겠습니까? 일이 하나가 있어도 불안한데 만 일이 있으면 나를 험담하렵니까?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다. 내게 만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도 부족합니다. 그거에 아닙니까? 저는 구원의 노래, 우리가 부르는 구원의 노래를 이렇게 비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 찬양받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르는 찬양은 놀랍고 위대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조물로서의 찬양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올려드리는 찬양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노래뿐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노래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피조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찬양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성도가 부를 마지막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약속하신 대로 안전하게 천국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하나님 약속하신 그곳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무엇 하렵니까?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영원한 길을 인도하신 그 구원을 마침내 완전하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그 소리가 천상에서 부르게 될 찬양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고영원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비전이라고 하는 노래를 썼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기억나시죠? 성도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서는다. 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그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구원을 성취한 그날 그분 앞에서 부르게 될 이 노래 그분 앞에 서 있게 될 그 순간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인생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찬양대 헌신 감사 예배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찬양대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입니다. 우리 찬양대에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음을 제가 부분적으로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지 못한 부분에서도 더 많은 헌신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찬양의 몫은 찬양대만이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찬양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소망 없는 우리를 이 광야 여정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새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으로 이 구원의 노래를 마음껏 부르시는 찬양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서 찬양대뿐만이 아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함께 이 구원의 노래를 마음껏 부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특권을 행사하시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니 찬양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바라보니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주님.